Trying to show you just how I got my last name. I wanna dive in that pussy till your legs shake. And fuck you all night until the bed breaks. Once I pop up on your phone, girl, I know that you coming. Been on your mind all day, girl, I know that you want it. Keep it 100, don't lie to me. You a vibe to me. Tell me that it's mine and do it pridefully. They ain't gotta know what we doing privately. So baby, you ain't gotta act all shy with me, yeah. So baby, let loose when you ride it. Swear the neighbors gon' be confused when the silence. Me and you under the sheets like we're hiding. Me, I'ma make you scream like it's violent. Cause me and you always make a scene when we're sliding.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2024년에 계시겠죠? 저는 아직 2023년인데 오늘 컨텐츠는 제가 2023년에 가장 찍고 싶었던 컨텐츠이기도 하고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로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인 팔로마울 컨텐츠입니다. 팔로마울은 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브랜드인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팔로마울은 디자이너 팔로마 란나가 2014년에 스페인에서 설립을 한 브랜드고요. 이제 바르셀로나를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 팔로마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그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사진의 감각이라던가 이제 인스타그래머블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팔로마울에서 제가 매 시즌마다 구매를 상품 구매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또 컨텐츠를 위해서 더 많은 아이템들을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구매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구매한 아이템들과 또 팔로마울에서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템들까지 합해서 재밌는 스타일링까지 다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크라우드라는 팬츠입니다. 짠! 요 팬츠예요. 제가 이 데님 팬츠를 엄청 잘 입고 다녀서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이 되게 여러 장 있고 지난번 제가 아우터 컨텐츠 올렸을 때도 그 영상 속에 이 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최근 구매한 바지 중에 가장 최애로 꼽는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컬렉션 나왔을 때부터 제일 먼저 찜을 해놨던 제품이에요. 샵 아모멘토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보통 팔로마울 구매할 때 아모멘토 아니면 공식 웹사이트 이제 두 가지 루트로 구매를 대부분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샵 아모멘토는 직접 가서 입어보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좀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런 팬츠는 입어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입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옆에 사이드심에 스터드 디테일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팬츠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이 팔로마울의 감성을 담은 팬츠여서 더 마음에 들고 이게 워싱하고 컬러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좀 밝아 보이긴 하지만 딱 예쁜 여기저기 활용하기 딱 좋은 활용도 높은 좀 진한 중청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청도 다 원톤이 아니라 살짝 워싱이 되어 있는 톤이어서 좀 쉽게 입기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무릎이 좀 나와 있죠? 그만큼 많이 입었다는 뜻이고 제가 입은 착용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36 사이즈를 저는 착용을 하고 보통 저는 36, 34를 왔다 갔다 해서 입는 편인데 좀 로우라이즈로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할 땐 36을 보통 입는 편이긴 해요. 근데 36 중에서도 얘는 좀 허리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착장들 별로 팬츠를 얘로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입었을 때에는 어떤 핏이 될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살짝 루즈한 핏이어가지고 좀 요즘에는 또 너무 와이드한 것보다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는 게 더 쿨해 보이는 멋이 있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진짜 확실히 좀 많이 크긴 해요. 그래서 벨트를 꼭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팔로마울에서 또 벨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런 벨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죠? 이 벨트도 이 팬츠를 사면서 같이 아모멘토에서 구매를 했던
벨트고요. 팔로마홀은 벨트 같은 악세사리류가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벨트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얘는 또 컬러감이 어디서 흔하게 보지 못했던 가공이 되어 있는 가죽의 그레이시한 컬러의 벨트예요. 빈티지하게 가공이 들어가 있는 가죽이어서 되게 독특하고 근데 또 막 너무 튀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에도 충분해서 구매를 했고요. 버클도 특이하게 생겨서 이런 부분도 그냥인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벨트였어요. 이런 블루 컬러의 데님에도 잘 어울리는데 제가 또 블랙이나 차콜 컬러, 그레이시한 컬러의 데님 팬츠도 많이 입는데 걔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서 블랙 벨트가 조금 지겨울 때 한 번씩 착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팬츠 위에다가도 가능하고 근데 또 뭐 저는 오버사이즈 티셔츠 위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벨트를 가끔씩 하는데 그럴 때 활용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착장에 하의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위에 입고 있는 이 탑입니다. 팔로마홀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이 프린팅 탑이에요. 앞에 오프닝 때도 입고 있었던 탑이 바로 팔로마홀 제품인데 팔로마홀은 이런 프린팅 탑을 참 잘해요. 가장 눈여겨보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살짝 비치는 얇은 비스코스 소재의 탑이에요. 좀 차가운 소재여서 얘는 여름에도 저는 좀 종종 잘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이너로서 많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때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로마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린팅 탑이 매 시즌마다 되게 잘 나오는데 프린팅 탑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감, 그러니까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 그래픽의 모양 그 무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팔로마홀은 항상 좀 재밌지만 또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서 저는 자주 구매를 하는 아이템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구매한 이 프린팅 탑은 그레이 톤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레이에 블랙 살짝 약간 그냥 톤 빠진 모노톤의 프린팅 탑이어서 사실 얘는 또 레이어드 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어디에 레이어드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지 다음 아이템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이 위에 입은 니트 또한 팔로마홀 아이템이고요. 이 니트는 제가 바지랑 이 벨트 구매할 때 샵 아보멘토에서 같이 구매했던 니트예요. 이 니트는 반팔 소매고요. 그리고 살짝 넥라인이 올라와 있고 캡소매로 되어 있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의 그냥 심심한 아이템 같지만 약간 이런 실루엣 같은 것들, 핏도 되게 포인트가 돼서 기본이지만 엣지가 있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고 또 포인트 아이템을 제가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안에 이런 프린팅 탑 입고 있고 이런 팬츠 입고 있듯이 이런 포인트 아이템을 잘 받쳐주려면 기본이지만 살짝의 엣지가 있는 아이템들이 받쳐주기에 좋은데 그런 아이템으로서 너무 역할을 잘 하는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가까이서 봤을 때 원사가 좀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우면서 살짝 헤어리한 느낌이 그 늑 살아있는 니트 원사예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반팔이어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입니다. 이번 시즌 최애 아이템인 바로 이 레더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늦어졌어요. 이게 메이드 투 오더 제품이어가지고 한 4주 정도 걸려서 받았고요. 근데 얘가 너무 예쁘고 역대급 아트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드필링으로 워싱된 가공이 되어 있는 가죽이어서 얘가 가죽 질감이 굉장히 예뻐요. 어디 빈티지 샵에서 보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지금 새 상품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얘가 또 좋은 점이 기장이 길잖아요. 근데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빈티지로 가죽 자켓, 가죽 제품 굉장히 잘 사고 많이 구매해서 입는 편인데 이렇게 투웨이 지퍼가 친절하게 있는 옷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팔로마홀은 너무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이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잠가서 연출하고 밑에는 좀 풀어서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까지 열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다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머리카락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조금 비싸지만 이 정도 기장감에 이렇게 다 절개를 나누고 핏을 만들고 이런 디테일을 다 챙겨서 이 정도 가죽을 가공을 해서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가격대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이런 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핑계를 대면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모든 옷을 다 그런 핑계로 사긴 하는데요. 얘야말로 진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고두고 정말 오랫동안 입지 않을까 합니다. 또 특히나 이런 가죽은 입으면 입을수록 가죽이 제 몸에 맞게 되고 또 더 빈티지한 손때가 타면서 더 멋있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죽 자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착장을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컬러의 니트입니다. 얘는 이 넥라인이 되게 독특하게 빠져있는데 살짝 이렇게 크로스드 된 넥라인이에요.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팔 부분하고 허리 부분은 좀 잘 맞아서 실루엣은 예쁜데 전체적으로 몸이 좀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지만 단점은 아우터 안에 입었을 때 여기가 살짝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우터 안에는 잘 안 입고 좀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단독으로 많이 활용할 예정이라 아우터 없이 이렇게 보여드렸고 얘는 엄청 폭닥폭닥한 좀 두께감이 있는 니트 소재예요. 브라운하고 블랙이 이렇게 섞여있는 컬러의 원사여서 이게 또 가까이서 봤을 때 니트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다음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이 가방입니다. 이 아이템은 제가 서울에서 팔로마홀 팝업스토어가 열렸을 때 그때 구매한 아이템이고요. 얘는 제가 빅백을 너무 구매하고 싶었던 와중에 딱 만나게 돼서 딱 운명처럼 구매를 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얘는 컬러감은 살짝 버건디빛이 도는 붉은기가 도는 엄청 다크한 브라운 컬러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활용하기에도 다 너무 좋고 어디에나 매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잘 이용하고 있는,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착장은 바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위에 입고 있는 이 카키 컬러의 오버사이즈 니트랑 이 시원한 레이어드 스커트까지 이렇게 입어봤고요. 팬츠는 역시나 계속 입고 있는 크라우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니트는 일단 엄청 따뜻하고요. 엄청 아까 두 번째 입었던 니트보다 조금 더 헤비한 소재의 니트이고 카키 컬러도 노란기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푸른기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약간 뉴트럴한 그 사이에 있는 톤에 많이 구애받지 않는 카키 컬러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레터링이 쓰여 있는데요. 원 베시토라고 쓰여 있는 건데 이 베시토가 가벼운 입맞춤이라는 뜻이래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용으로 받은 거여서 라지 사이즈로 되게 큰 사이즈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아마 이렇게 오버 사이즈 느낌은 안 나실 건데 이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가 남성용으로 나온 거여서 근데 얘는 또 너무 헤비하고 두껍다 보니까 아우터 안에 입기보다는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 핏이 좀 더 예뻐서 저는 아우터 안에는 잘 안 입고 오히려 그냥 안에 이너를 많이 레이어드해서 이걸 위에다가 걸쳐 입는 편이에요. 오버사이즈 니트를 입을 때 조금 비율이 살짝 안 좋아 보이는 걸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옆에만 살짝 이렇게 넣어서 연출 혹은 하의를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나눠주면 오히려 상하체 구분이 좀 더 잘 안 돼서 비율이 망가지는 게 좀 덜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시원한 레이어드 스커트는 아무래도 안에가 좀 비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레이어드를 하면서 룩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드의 느낌을 더 강하게 내려면 약간 이렇게 랩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더 그 맛이 더 잘 살거든요. 퍼지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 윗단만 묶어서 연출하면 되고, 오늘은 좀 핏을 좀 잘 잡고 싶다 하면 밑에까지 다 묶어서 연출을 2A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You don't even have to try. Give me one call, and I'll be by your side. When my walls came crumbling, no collateral, cause you're the outside. Cause that's the type of woman. That's the type of woman you are. Well, very, very, very. 자, 여러분. 이번 콘텐츠도 재밌게 보셨나요? 2023년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저 혼자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많이 밀려 2024년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 I don't have some trick on my sleeve I can show you. But I can guarantee you look at me and see that I'm the type of girl you're not really that used to. I'm only gonna give it to you honestly.